안녕하세요. 송호 윤미당입니다. 2021년 한 해가 가고 이제 새로운 한해 첫날 아침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순조롭게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에 제 영상 꾸준히 많이 봐주시고 다시 한번 이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12월 달 이제 수확한 땅콩하고 이제 또 검정 땅콩하고 이렇게 두 가지인데 제가 이제 밖에서 물론 하우스에도 깔수 있지만 이제 이 땅콩을 이제 그 수확해가지고 이제 닦아가지고 이제 건조한 거기 때문에 이제 먼지가 안 나서 이제 거실에서 이제 땅콩을 한 15일 정도 이제 까가지고 자루에다 이렇게 담아놨는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확하셔서 이런 자루에다 이제 담으셔가지고 이런 거잘 묶는 방법을 이제 아실 테지만 혹시라도 제가 이제 요걸 이제 묶으면서 느낀 것이 그래도 이제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좀 알려드리면 그래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묶는 것보다는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지금 이제 가져가기 전에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리면 이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고 이렇게 자루에다가 이렇게 땅콩을 까서 담았는데 제가 이제 흘러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뭐든지 수확을 한 거는 가능하면 그냥 이렇게 쌀 자루에다만 담지 말고 속에다 이렇게 파란 이제 봉지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공기 안 들어가게 이제 묶은다. 대신에 이건 이제 건조가 잘 돼야 됩니다. 건조가 안된 거를 비닐봉지 안에서 꼭 묶게 되게 되면 이제 곰팡이가 생기고 그러니까 쌀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른 뭐 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가능하면 이제 건조가 잘된 거를 이렇게 이제 비닐을 한번 넣어서 묶고 이제 겉에다 이렇게 자루를 뭐 10말짜리라든지 뭐 20말짜리라든지 이제 뭐 이렇게 요거는 이제 큰 단말짜리는 아니고 보통 한 2말 이제 조금 더 들어가거나 이제 그런 자루인데 그럼 일단 자루가 이렇게 해서 이제 담으셨으면 먼저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손으로 딱 잡아서 이렇게 오므려지는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이제 딱 이제 짚어줬으면 이게 끈이 이제 보통 이제 자루 속에 다 이렇게 이제 넣어져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인손재배를 좀 해기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감읍니다. 이렇게 그냥 감을 때 땡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손 뒤로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을 이제 감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땡겨주면 이게 이제 자루가 이제 마구리가 이제 조여집니다. 그러면은 이걸 원래 인손잡이 아닌 거는 바로 여기다 손을 띄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손잡이라 그냥 이렇게 뺐으면 손을 빼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 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다 넣으면 뒤로 가서 요 구멍 안으로다 이렇게 잡아당기고서 이렇게 당기면은 이게 그냥 이제 끈이 조여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요 끈을 잡아당기기 전에는 절대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택배 같은 거 보낼 때도 이렇게 당겼으면 이제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다 이제 테이프로다가 감으면은 절대 이제 빠지지 않고 또 이제 끈만 테이프만 끊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만 그냥 잡아당기면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이제 엉키지 않고 이제 풀어지니까 이제 그냥 한번 제가 더 알려드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딱 벌어졌으면 이렇게 해서 줄 맞춰 이 아래로 양쪽 맞춰가지고 묶은 다음에 끈을 딱 이제 한번 나이롱 줄이 하나 돌아가요. 당겼으면 그냥 이렇게 뒤로 돌아서 이렇게 한번 감고 두 번째 이걸 싹 잡아당기면 이게 오므러든 다음에 그냥 손을 빼도 되고 이제 오른손잡이는 바로 할수 있는 저는 왼손이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이 가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잡아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 손이 이제 한 가닥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당기면은 아주 꽉 채지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거 이동할 때나 이제 만질 때는 요걸 잡아당기면 풀리니까 요거만 안 건드리면 이제 전혀 뭐 풀어질 염려가 없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풀을 때도 굉장히 편하고 이제 혹시 이제 택배를 보낼 때는 이렇게 해서 이 테이프만 감게 되면 그 테이프만 끊으면 그냥 이것만 잡아당기면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다 풀어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한 번만 더 알려드리면 이렇게 그냥 잡아당긴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거 처음 참고 난 늦기 전에 그냥 잠깐 생각이 나서 모르시는 분 좀 이렇게 제가 좀 알려드리면 이런 자루 같은 거 큰 거 적은 거 할 것 없이 이렇게 좀 묶으실 때 좀 편하시라고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다 내버리고 없었거든. 그게 편한. 편한...